우후. 응? 여기인 것 같은데? 어, 그 기계 꽃게 녀석 어디로 간 거지? 설마 우리 몰래 도망갔나? 함정이 그대로인 걸 보니 아직 이곳에 있어. 약속한 대로 계속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렸구나. 그럼 나도 약속대로 기계 부품 하나를 더 줄게. 자, 받아. 떨어져도 난 몰라. 마음에 들면 됐어. 기계 부품을 더 받고 싶으면 오염구역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비디아 숲이 이렇게 변했는지 봐야겠어. 이곳이 사람들이 말하는 오염 구역이구나. 평소랑 많이 다르네. 뭐랄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답답해.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다행이네. 내 예상대로 원소의 힘은 오염 구역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이겨내는 듯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동안 오염 구역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대조 실험을 많이 했거든. 오염구역에 와서 한동안 관찰했더니 내 예상과 비슷해. 봐, 이 꽃들이 뭐가 다른지 알겠어? 이런 꽃의 학명은 수메르 장미인데 지맥 표식이라는 별명이 있어. 지맥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 영향으로 다른 밝기의 빛을 내뿜지 밝을수록 주변의 지맥 에너지가 위험 수치에 도달했다는 걸 말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주변의 지맥은 이미 폭주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곳이 오염된 건 지맥 때문이라는 거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 주변에 다른 단서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자. 출발할 때가 됐어. 그나저나 오면서 동물들을 못 본 것 같아. 전에는 숲속에서 새소리도 들리고 여우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오염구역에 지맥 에너지가 심각하게 새고 있는 모양이야. 이게 환자들의 의식 착란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겠지. 어떤 동물들은 상당히 민감해서 이상 기운을 감지하고 이곳을 떠났을 거야. 지맥 에너지가 새서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 거야? 식물에 적절한 성장 조건이 있듯 사람도 주변 환경에 천천히 적응하거든. 기후, 온도, 공기의 습도, 지맥 에너지의 강약 등등.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면 사람과 주변 환경은 서로 일종의 균형을 찾아가지. 주변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이런 균형이 깨지고 사람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게 돼. 일반적인 기온 변화라면 인체가 스스로 조절해서 적응하지만 지맥 에너지가 급변하면 평범한 사람은 조절 능력이 없어서 병에 걸리기 쉬워. 우리는 왜 괜찮은 거야? 페이몬이 왜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여행자는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물론 장시간 강한 지맥 에너지에 노출되면 좋지 않겠지.
이곳에서 계속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마 기계의 몸을 가진 이 녀석뿐일 거야.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 넓은 곳으로 이동하자. 실험하고 싶은 게 있거든. 환경, 바람 없음, 목표치, 정상. 설정 완료. 좋아, 잘 작동되고 있어. 어? 이게 뭐야? 내가 만든 정화장치야. 여분의 지맥 에너지를 흡수해서 잠시나마 이 구역의 균형을 안정화할 수 있어. 우와, 그렇게 좋은 게 있었다고? 그럼 여러 개 만들어서 오염구역 전역에 설치하자!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오염이 시작되면 장치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화장치도 한계가 있거든. 오염구역의 확산을 일정 시간 동안만 억제하는 정도야. 지맥에너지 누출 때문에 오염된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근원을 먼저 해결해야 돼. 맞아. 와, 기계 꽃게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다가오고 있어. 그렇구나. 지맥에너지가 안정되면서 잠시 대피했던 마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 정화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줘. 하늘의 이치가 진부됩니다. 드디어 해치웠네.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좀 어서 따라가 보자! 기계 꽃게가 저쪽으로 갔어! 어서 쫓아가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생명! 자유롭게! 뇌강이 애처롭구나. 주술. 제발 좀 살려줘. 이봐, 괜찮아? 많이 다치진 않았네요. 상처를 처치해 줄 테니 가만히 계세요. 너희는 누구지? 그 기계 괴물들은? 걱정 마! 우리가 다 처리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괴물이다! 어서 저 녀석을 처리해줘!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나쁜 녀석은 아니야. 방금 네 구조 요청을 듣고 이 녀석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널 구해줬거든. 아니, 저 녀석이 연기하는 거야. 기계 괴물들이랑 같이 내 목숨을 노리는 게 분명해. 숲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알아? 곳곳에 기계 괴물이 퍼져 있다고. 난 약초를 캐러 왔을 뿐인데 실수로 오염구역에 들어와서 목숨을 잃을 뻔했어. 도망가야 돼. 그래, 여기서 나가야겠어. 너희들도 조심해. 이런 기계 생물은 다 못된 녀석들이야. 당장 멀리하는 게 좋아. 어쩐지 몇 년 전부터 아카데미아가 기계 생명체를 전면 금지한다고 하더니 이 녀석들은 전부 사라져야 돼. 이봐! 발음이 어눌하고 몸을 떨고 있어. 오염구역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의식 착란 현상이 온 모양이야. 저쪽의 지맥 에너지는 우리가 정화했으니 이 길을 따라 나가면 마을이 보일 거야. 그러면 누군가 그를 콜레이에게 데려가서 도움을 청하겠지. 내가 미리 약을 만들어 놨으니 먹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착한 일을 했으니 보상으로 부품을 받고 싶단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래,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네 역할이 컸어. 기계 부품을 하나 더 줄게. 내가 교체해줄까? 필요 없나 보네. 그럼 잘 가지고 있어. 네 주인은 왜 널 이 모습으로 만든 걸까? 꽃게라기보단 꼬리가 짧은 햄스터를 닮았어. 그리고 방금 그 사람이 네가 다른 기계 생명체처럼 사악하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못 알아들었나 봐. 이 녀석은 기계 부품에 관한 것만 조금 알아듣나 봐. 타인을 도우면 부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해. 이 녀석 혹은 녀석의 주인이 그렇게 많은 부품을 수집해서 뭘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날도 늦었으니 근처에 텐트를 치고 쉬자. 하룻밤 자고 내일도 깊은 곳을 탐사하자고. 이봐, 여기야. 바보, 고개를 위로 들어봐. 야영지 위치는 이곳으로 하자. 좋아, 여기가 딱이네.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넓고 평평해서 큰 텐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냄비까지 놓으면 맛있는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맞아. 하지만 이곳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지형이 비교적 높아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어서야. 우림은 엄청 습하거든. 습한 곳에서 밤을 보낼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해. 이제 흩어져서 움직이자. 난 텐트를 칠 테니 여행자는 불을 피우고 페이모는 주변에 먹을 게 있는지 찾아봐줘. 응응, 나한테 맡겨. 그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일이거든. 큰 기대는 안 하니까 하는 데까지 잘해봐. 잘했어. 야외에서 불을 피울 때는 등심초에 심을 쓰면 돼. 이 식물의 심은 상대적으로 건조해서 바로 불을 붙일 수 있거든. 연기가 좀 많이 나지만. 여행자, 다이나리. 먹을 걸 못 찾았어. 우림에 가보니 이상한 식물이 엄청 많았어. 기괴하게 생긴 버섯도 많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땅에 야생 열매가 있길래 주우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던 마른 잎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간 떨어질 뻔했다고. 가랑잎 나비 같은 생물이었을 거야. 나뭇잎처럼 위장해서 천적을 피하거든. 네가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새라고 착각했나 봐. 널 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네가 더 겁이 많을 줄은 몰랐던 거지. 아무튼 텐트는 다 쳤으니 잠시 쉬고 있어. 내가 먹을 걸 좀 찾아올게. 벌써 찾아온 거야? 야! 이번엔 알아들었어! 또 기계 부품을 원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없어. 이번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 매사에 보상을 바라면 잔머리 쓸 생각만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은 기억했다가 한 번에 모아서 줄게. 그것도 이유 중 하나야. 많이 슬퍼 보여. 다시 생각해보니 안 주면 이상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 그냥 하나 더 줄게. 난 저녁을 준비할게. 밤에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하니 너희가 먼저 쉬어. 나중에 깨워줄게. 왜? 불침번도 서야 돼? 당연하지. 짐에게 영향으로 동물들이 잠시 밖으로 대피했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돼. 그렇게 하기로 하고 텐트에 독벌레가 들어오면 안 되니 주변에 벌레를 쫓는 장치도 설치할게. 한숨 푹 자.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 자면 안 돼? 아직 안 잤어? 아,
갑자기 졸리네. 아, 지메 때문에 그런가? 아,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에 밖에서 야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처음 모험을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 느낌이네. 잘 자. 어? 생각보다 빨리 교대하러 왔네. 잘 잤어? 다행이야. 너희가 잠을 설칠까봐 수제향 두 가지를 피워뒀어. 걱정 마. 다 천연식물로 만든 거니까. 향도 은은하고 몸에도 해롭지 않아. 그나저나 혹시 그 기계꽃게 못 봤어? 방금까지 저기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눈치챘구나. 그 녀석보다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주인을 경계하는 거지. 이렇게 큰 규모의 지맥 누출 사건이 아무런 징조 없이 일어났어. 누군가 지맥이 흐르는 규칙을 깼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아카데미아가 기계 생명체 연구를 폐지한 지 몇 년 됐는데 이 녀석들의 정체도 정말 수상해. 기계 생명체에 대한 과제가 한때 소론파에서 열풍을 일으켰었어. 내 후배 몇 명도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이념을 제기했어. 지식을 이용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게 도울 새롭고 유용한 생명체를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모듈을 아무리 바꿔도 기계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뿐 사람이나 다른 생물처럼 자아의식을 가질 수 없었어. 기계와 자연 생물의 차이를 탐구하기 위해 광적인 학자들은 동물에게 끊임없는 생체 해부를 진행했어. 실험은 아주 잔인했고 기계 생명체 연구는 결국 폐지됐지. 웃기게 들릴지 몰라도 학자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어. 몇 년 뒤에 이 금기가 다시 풀릴지도 몰라.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 기계 생명체 자체에는 관심 있지만 그 학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의 선조는 사막에서 온 바루카스나와 동고동락했어. 우리의 혈통도 이런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탄생했지. 그래서 난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생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조건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야. 생명은 소모품이 아니고 지식도 권력의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게 내가 일부 학자에게 불만인 부분이자 아카데미아를 떠난 이유야. 자신을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순수한 생명을 연구하는데 과연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 정말 다행이네. 커피? 우리를 위해 준비한 거야? 알겠어.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하나 더 줄게. 사용할 생각은 없어? 지금 네 몸의 부품들은 손상도 심하고 에너지도 얼마 없잖아.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커피 고마워. 난 이제 쉬어야 하니까 커피는 여행자한테 줄게. 그럼 불침번은 너한테 맡길게. 조심해. 미안해. 밤새 자버렸네. 에이, 걱정 마. 다음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릴게. 여행자, 페이몬, 좋은 아침이야.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나도야. 깊은 곳으로 갈수록 지맥이 누출된 근원지와 가까워지고 있어. 일찍 출발하자. 난 텐트를 접을 테니 너희들은... 우리는 뭘 하면 될까? 숲에 불이 날 수 있으니 모닥불을 꺼줘. 그리고 어제 설치한 벌레 쫓는 장치도 수거해줄래? 이곳의 생태 환경을 해칠 수도 있거든. 좋아. 그럼 모닥불은 내가 끌게. 응. 끝나고 여기서 모이자. 이제 출발해도 되겠어.
계속 깊은 곳으로 가다 보면 통제를 잃은 기계들이 더 많을 거야. 짐에게 영향도 계속 심해지고 있어. 못 버티겠다면 전투를 피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 오염의 근원지에 도착하기 전에 체력을 최대한 비축해둬. 역시 오염 근원지에 가까워질수록 기계 괴물이 나타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어. 열량, 측량. 헤잇!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자유롭게. 헤잇! 만물이 움직인다. 주술, 측량, 주술. 손에 손잡고.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쉿! 자세히 보면 여기 식물들은 확실히 조금 달라. 짐액 에너지도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해. 이곳이 우리가 찾던 곳 같네. 마음에 준비하고 가서 확인해보자. 준비는 끝. 출발하자. 피할 수 없겠어. 빠르게 처리하자. 날 거쳐야게. 오빠! 응? 우후. 짐액 에너지는 이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이 장치 쉴 틈 없이 짐액을 뽑아내고 있네. 대체 누가 한 짓이지? 결과는 전혀 고려를 안 한 건가?
이렇게 지맥 활동을 파괴하면 자체 복구가 안 된단 말이야. 이럴 수가. 당장 멈춰야겠네. 어디 보자. 제어 장치를 못 찾겠어. 여기 있으면 지맥 에너지로 샤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 페이몬을 데리고 일단 나가. 난 이걸 어떻게 끌지 연구해볼게. 하지만 아무리 너라고 해도 지맥이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남을게. 널 혼자 이곳에 둘 수 없어. 그럼 같이 찾자. 제어 장치가 안 보이는 거 보면 근처에 숨겨진 문이 있을 거야.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이봐! 기다려! 잘 따라와. 이게 뭐지? 밟아야만 보이는 것 같아. 발을 헛디디지 않게 조심해. 봐! 사람이 있어! 네가 여기서 지맥을 추출하고 있었구나! 어서 기계를 멈춰! 왜 말이 없어? 찔리는 게 있는 거지? 몸에서 온기가 안 느껴져. 눈 주변이 파랗고 앙상한 뼈만 남았어. 오랜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후로 다시는 못 깨어난 듯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널 잊고 있었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뭐 하는 거지? 글쎄, 방 배치를 봤을 때 이곳은 실험실일 거야. 안으로 가면 실험 자료를 놓아둔 곳이 있겠지. 자료실에 단서가 있을 테니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단단히 은폐돼 있다니. 훌륭한 은신처네. 파이프가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 안으로 가서 확인해보자. 뭐 좀 찾았어? 실험 메모가 너무 많아서 다 읽기엔 시간이 모자라. 내가 실험용 비디오 테이프를 찾았는데 일련 번호를 보니 2년 전인 것 같아. 비디오 테이프? 응. 소론파가 실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를 만든 적이 있어. 이 비디오 테이프가 바로 기록된 결과물이야. 이 장치는 비싸고 불안정해서 대부분 실험실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어. 그럼 어서 틀어보자. 잠깐, 어떻게 재생하는지 한번 볼게. 자, 이러면 된 것 같은데? 카르카타! 카르카타? 갑자기 사라지다니 어디로 간 거야? 아, 있었구나. 어서 와서 봐봐.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나 아바투이는 이곳에서 내 모든 실력을 발휘해 아카데미아 고집쟁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어? 너도 기쁘구나? 근데 카르카타,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알아? 그래, 당연히 모르겠지. 잘 들어, 카르카타. 난 이곳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 생명체를 만들 거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술로 말이지. 기계 장기를 사용해서 전류를 혈액처럼 흐르게 할 거야. 강철로 만든 심장은 멈추지 않을 거고 부품으로 가득 찬 두뇌는 나처럼 생각하겠지. 유적에서 얻은 힌트와 아카데미아에서 금지한 연구. 이곳에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때가 되면 너희도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단조롭고 재미없는 기계장치가 아닌 진정한 생명체로서 말이지. 괜찮아. 너도 언젠가는 내 말을 알아들을 날이 올 테니.
기계 꽃게겠지? 그리고 그 아바투이라는 학자가 아카데미아에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나 본데? 생각났어. 전에 아바투이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기계 생명체를 연구하다가 아카데미아에서 쫓겨났었어. 후배? 왜 그래? 아니 아바투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학급은 나이와 상관없어. 난 오래전에 전공 수업을 다 들어서 나보다 늦게 입학한 사람은 날 선배라고 불렀거든. 그렇구나. 물론 나이가 문제가 되기는 했지. 한동안 희귀 동물이라도 된 양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했거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지 찾아보자. 보자. 반년 전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럴 수가. 너도 조작 실수로 고장이 나는구나. 커피 내리는 건 아직 어렵나 보네. 아니면 내가 설정한 값이 잘못된 건가? 자, 다 고쳤어. 집게 부품에 물이 들어간 바람에 합선돼서 뇌에서 전달한 신호가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야.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지? 괜찮아. 새로운 부품으로 바꿨으니 문제 없을 거야. 어디 불편한 곳 없는지 한번 움직여볼래? 다음에는 조심해. 이제 경비도 간당간당하거든. 비상용 부품이랑 에너지도 별로 없어. 기분 좋아 보이네. 카르카타, 그거 알아?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네가 말을 했어. 아카데미아에선 기계지능은 통계학의 연장선일 뿐이다 같은 말이나 했잖아. 우리가 대화하는 걸 보더니 다들 놀라 자빠지더라고. 하지만 아쉽게도 꿈이었어.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네 모습을 봐. 대화는커녕 내가 없어져도 넌 아무렇지 않겠지. 됐어. 다음 달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지나 생각해보자. 아바투이는 아카데미아를 떠나고 나서 아무런 소식도 없이 사라졌어. 낙담해서 기계 생명체 연구를 멈췄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 숨어서 실험을 계속했을 줄이야. 그래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카르카타의 고장난 부품도 고쳐줬잖아. 왜 지맥을 건드릴 생각을 했을까? 조금 더 찾아보자. 눈속임! 일련 번호대로 찾아보면 다음 영상은 여기 있을 거야. 필체가 엉망인 걸 보니 아바투이의 정서가 그전과 많이 달라진 모양이네. 시간을 적지 않은 테이프도 있어. 놓은 위치도 잘못됐고 아바투이가 직접 놓은 게 아닌가 봐. 카르카타가 정리한 것 아닐까?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 두 개가 마지막 테이프야. 같이 확인해보자. 미안, 카르카타. 다른 생각 좀 하느라. 오늘은 내게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 얼마 전 실험에서 너한테 생명체의 본능을 추가하는데 성공했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부품이 고장나면 생존 명령을 실행해서 스스로 에너지원을 보충하고 부품을 교체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위험한 일이지. 하지만 오늘 난 더 위험한 일을 했어. 3세대 지맥 추출기를 가동했거든. 앞으로 지맥이 우리 에너지원이 될 거야. 기계 생명체를 연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무리 아껴도 내가 가진 돈으로는 한참 부족하거든. 나도 지쳐, 카르카타. 여태껏 실험하면서 날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 이젠 잘 모르겠어. 사람들은
아무리 생물 장기를 시뮬레이션해도 기계는 차가운 도구일 뿐이라고 했지. 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너희에게 듣고 말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야, 카르카타. 언어 모듈, 감정 모듈, 동작 모듈. 난 끊임없이 시도하며 네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어. 넌 내 모든 성과 중에서 가장 특별해. 하지만 너도 날 이해할 수 없어. 설정된 명령이나 키워드에 대한 제한적인 피드백만 할 뿐이지. 카르카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 안 되겠니? 알아. 못 알아들으니 대답도 할 수 없겠지. 며칠 뒤에 연구에 실패한 지맥 추출기를 팔고 그 돈으로 실험을 계속할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계속 시도는 해봐야지. 이건 정말 새로운 발견이야. 여기에 두 제어 모듈을 추가해서 뇌 구조의 시상을 시뮬레이션하면... 왜 하필 이랬대... 심장이... 역시 약값을 아끼는 게 아니었어. 카르카타, 나 좀 도와줘. 어라? 몸에 힘이 안 들어가. 큰일이야. 장치를 꺼야 하는데. 장치를 꺼! 아무 제한 없이 에너지를 충전하면 통제를 잃을 거야. 하긴 너한테 장치를 끄는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결국 아카데미아 사람들 말처럼 기계 생명체는 위험한 결과만 초래했어. 미안, 카르카타. 마지막까지 널 진정한 기계 생명체로 만들어주지 못했네. 그랬구나. 지맥 누출 사건은 단순한 사고였어. 아바투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기계 괴물은 본능에 이끌려 지맥 추출기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결국 지맥에 심한 손상을 입힌 거야. 맞아. 카르카타는 왜 다른 기계 괴물처럼 통제를 잃지 않은 걸까? 카르카타는 다른 기계 괴물들과 다르거든. 진짜 생명체와 구조가 비슷하고 울고 웃고 스스로 생각하잖아. 아바투이는 이런 성능을 가진 기계만이 기계 생명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만 그의 오랜 연구를 아카데미아가 인정해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카르카타를 실험체가 아닌 친구로 생각했다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카르카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바투이를 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조금 있으면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 전에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지맥 추출기의 제어 장치를 찾아서 종료시키자. 또 투명한 바닥이야. 마치 미로 같네.
밑에 있는 게 마지막 방이야. 거기에 제어 장치가 있을 거야. 근데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뛰어내려볼까? 바람? 기약했어. 연력, 주술, 연력. 이력, 장목! 손의 손잡고 측량, 주술, 측량.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연력, 측량. 야! 올라서. 야! 이게 아마 제어 장치일 거야. 제어 장치를 종료하면 지맥 추출기가 작동을 멈출 거야. 지맥을 파괴하는 외부의 힘이 없으면 지맥은 천천히 복구되겠지. 너희들은 카르카타가 뭘 하고 있는지가 더 신경 쓰이겠지? 가서 같이 확인해보자.
카르카타는 죽음이 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자신이 고장났을 때 아바투이가 부품을 바꿔주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은 기억하는 거지. 카르카타는 사고 능력이 없고 이해 못하는 것도 많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하는 일을 따라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기계 부품을 약탈했구나.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을 고칠 수 없을 텐데.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녀석이 아바투이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그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심지어 아바투이가 설정한 본능을 억제했어.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정말 아카데미아 전체를 놀라게 할 만한 연구야. 고대의 과학기술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대 과학으로 실험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 카르카타! 카르카타! 들었어? 타이나리가 널 칭찬했어.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야. 오랜 시간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았고 손상된 부품도 교체하지 않았거든.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지. 지맥 추출기가 꺼졌는지 확인하러 갈 건데 너희들도 같이 갈래? 단 둘이 있을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주자. 지맥 추출기가 작동을 멈췄어. 공기 속에 지맥 에너지가 꽤 남아있긴 하지만 누출된 근원을 막았으니 남은 건 정화장치로 처리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남은 건 지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돼. 게시판에 오염구역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들은 콜레이를 찾아가라고 적어야겠어. 아카데미아 규칙상 이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야 해. 기계 생명체에 관한 연구자료는 전부 소각하고 카르카타는 해체한 뒤 봉인될 거야. 뭐? 너희들은 먼저 돌아가 있어. 이곳 일은 내가 남아서 처리할게. 지맥 누출의 근원지는 막았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지맥 에너지는 아직 정상 수치를 웃돌고 있어. 계속 있으면 너희들 몸이 못 견딜 거야. 하지만... 넌 그렇다 쳐도 여행자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연구 문서가 많아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너희들은 실험에 대해 잘 모르잖아? 여기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돼. 모험가 길드에 일이 다 해결됐다고 전해줄래? 그리고 가서 한숨 푹 자.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하자. 아, 맞다. 아바투이 일은 비밀로 해줘. 기계 생명체 연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알겠어. 그럼 돌아가서 캐서린을 찾아갈게.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이곳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넌 모험가 길드에 가서 보고하고 좀 쉬고 있어.
난 뭘 하면 되지? 아무튼 오염구역은 숲속 깊은 곳에 지맥이 누출돼서 생겨난 거야.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랬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공기 중에 남은 지맥 에너지가 흩어지면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정상 출입이 가능하다고 공지를 내보내도 되겠네. 이건 일전에 말했던 보상이니 받아둬. 카르카타, 아카데미아로 보내지는 걸까? 이미 망가진 상태이긴 하지만 해체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그럼 내일 같이 타이나리를 찾아가서 사정해볼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지금 가면 오히려 화내겠지? 그럼 약속한 거다! 내일 타이나리를 찾아가서 카르카타를 해체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어때? 푹 쉬었어? 타이나리를 찾아가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어. 전부 다 보인다고? 타이나리! 쉬! 목소리 낮춰! 팥꽃나무, 서양과 서양숲 항경련 효과가 있어 마취가루로 사용이 가능하다. 두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어류의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 잘 기록해. 와, 카르카타? 목소리 좀 낮춰달라니까. 식물들은 괜찮아도 난 귀가 울려서 아프거든. 그 카르카타를 해체한 거 아니었어? 녀석을 왜 해체해? 아카데미아 규칙상 아침부터 날 찾아와서 소란 피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어제 내가 정확히 말을 안 한 탓도 있지. 난 아카데미아 규칙상 모든 연구 성과를 소각해야 하니 아카데미아가 그곳을 발견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 어찌됐든 카르카타를 일단 고쳤어. 아카데미아에서 소론파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 그리고 카르카타와 함께 아바트 위를 좋은 곳에 묻었어. 실험 자료도 정리했는데 일부는 기념으로 가지고 나왔고 대부분은 태운 뒤 땅속에 묻어서 증거를 없앴지. 난 아카데미아 소속도 아닌데 그런 규칙이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난 아비디아 숲의 순찰관이니 숲속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이 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체는 의미가 있는 거야. 녀석도 예외가 아니지. 존재하는 이상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해서는 안 돼. 근데 방금 모든 생명체라고 했잖아. 그럼 카르카타를 진정한 생명체라고 인정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바트 위를 고치려고 했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 하지만 아바트 위가 남긴 실험 기록은 극히 일부분이라 그가 명령을 얼마나 설정했을지는 아무도 몰라. 명령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카르카타가 그런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지. 엄밀히 말하면 카르카타가 진정한 생명체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난 믿고 싶어. 그나저나 난 이 연구에 관심 없어.
녀석을 이곳에 남겨두는 건 이곳이 은폐된 곳이라서야. 지금 보니 녀석을 실험조수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 실험 기록 같은 건 적을 수 있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손을 손잡고 예전에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나와 사진을 찍고 나면 나에게도 사진 한 장을 선물로 줬어.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은 없었지만 사진을 버리지 않고 상자에 따로 모아뒀지. 어제 돌아가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아바투이와 찍은 사진이 있어서 카르카타에게 선물로 줬어. 꽤 기뻐 보이더라고. 난 그거면 충분해.